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뜨거운 돼지라는 맵을 부메랑 투척자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그 댓글로 이제 신승준님께서 사이업으로 재도전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공략할 맵은 이제 번개자국이라는 맵인데 부메랑 이제 사이업을 이용해서 이제 뜨거운 돼지라는 맵을 2-3업을 이용해서 이제 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이업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략 전에 앞서서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뭐 더블 현금 모드, 이제 건강한 바나나, 더 큰 비컨, 요거는 이제 모두 VR 상황을 해뒀고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 이제 터트리는 힘, 공격 속도, 시작 현금, 시작 생명, 이제 판매가, 큰 풍선 파괴, 이제 능력 쿨다운 여기까지 모두 레벨 10단계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부메랑 2탄이니까 전문 빌딩은 당연히 부메랑 도조를 써야겠죠. 이제 부메랑 2탄을 할 거기 때문에 4이업으로 이제 부메랑의 사기성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 5%가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이제 10% 증가하고 가능하면 부메랑 한 번 더 순회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메랑은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던진다고 합니다. 이제 요 전문 빌딩을 알아봤고요. 이제 번개 자국이라는 맵을 공략을 할 건데 이 번개 자국이라는 맵은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 중에 하나고요. 이제 저번에 이제 공략했던 이제 뜨거운 돼지라는 맵이고 이제 부메랑 2탄으로 이제 번개 자국이라는 맵을 이제 선별을 했는데요. 이제 노빵꾸 모드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략 전에 앞서서 이제 배치, 이제 부메랑 투척자의 이제 배치를 잘 해야겠죠, 처음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이제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제일 좀 많이 때리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쵸? 이제 첫 번째 꼭지점인 맨 위에라면 이제 두 번째 꼭지점, 이 지점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풍선들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맵을 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한 갈래길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갈래길로 나눠지겠죠, 딱 봐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묘지 맵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만 이제 한 갈래길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이런 맵이 특성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라인도 뭐 그렇게 뭐 짧은 편은 아니고 좀 이제 라인이 좀 막 너무 길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막을 수가 있겠죠. 일단 1180원이 모였는데 요건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그냥 도중에 1200원 모인 대로 바로 이거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40원 방금 먹은 거 보이셨죠? 이렇게 바나나를 그냥 도중에 떨구니까 그냥 뭐 걱정 마시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바나나는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요거까지 새송이 재배하는 것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요 부메랑 투척자를 하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잘 맞고 있죠. 그렇죠? 455원이 모인 대로 이제 바로 이렇게 세 번째 꼭지점 지점에 요 자리에 위치를 해서 이제 부메랑 투척자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계속 눌러주시고 이제 두 마리가 됐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이다 생각을 해서 바나나 농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이제 라인을 좀 더 위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10라운드까지 막았고 한 이제 900원 정도가 모이면은 이제 요 바나나 농장은 지금 1000원이 모였죠. 900원 이상만 모이시면 이제 그 원숭이 실험실에 이제 판매가를 이용해서 이제 되팔기를 하면은 가격을 웬만큼 막 97% 돌려봤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900원 정도 이상이 모이면은 이렇게 팔아주시면은 2400원이 될 거예요. 그럼 2400원 이제 되는 대로 이렇게 농장 두 개로 이제 증식을 시켜주시고 이제 바나나 세 송이 캐는 것보다 네 송이 캐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쵸? 보시면 이제 바나나 농장은 이제 1200원이에요. 1200원인데 이제 되팔면은 1164원이잖아요. 이제 바나나 판매가 이용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36원밖에 안 봐요. 근데 바나나를 한 송이라도 먹었다면은 이득을 보겠죠. 4원을 이득 보고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바나나 두 송이씩 나오니까 충분히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나나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해주도록 할게요. 판매가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손쉽게 손해를 안 보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부터 올리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깰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더 많은 바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14라운드고 요번 라운드가 이제 끝나면은 하나를 팔고 이제 대농자 요거 이제 7송이를 캐거든요. 7송이 캐는 요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요 이제 요 부메랑 투척자를 업그레이드를 또 한 마리를 더 짓도록 해줄게요. 요거는 이제 맨 앞에 선봉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이제 4이업으로 이제 재도전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4이업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제 3이업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일단은 왼쪽 업그레이드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을 모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1700원 이제 금방 모으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이제 현재 돈이 이제 1580원이잖아요. 이제 아까 지은 이 분명 투적체 한 마리를 팔고 다시 팔아도 어차피 4원밖에 손해를 안 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455원인데 아 14원을 손해보네요. 그래도 이제 뭐 14원 손해보고 요거 이제 빨리 지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3위업 상태로 냅둬주세요.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큐를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면서 이제 이 바나나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1200원 모인 대로 이렇게 구석에다 이 맵은 이제 뭐 11시 쪽에 지어야지 좀 이제 바나나 농장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1시 쪽에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농장 또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1100원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바나나 농장 다시 파시고 이제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다음 라운드가 24라운드인데 24라운드는 이제 바나나 투척자로 뭐 캐모 풍선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 스파이크를 한 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바나나 더 많은 바나나를 둘 다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다시 라운드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 다시 팔고 바나나 대농장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바나나를 제일 빨리 캐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나나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바나나를 이제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나, 이 부메랑 투척자가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번 공략에서는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번 공략에서는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왼쪽 업그레이드는 이제 물량을 잘 잡아요. 풍선이 이제 물량으로 나오는 걸 잘 잡고 오른쪽은 이제 약간 밸런스형 MOAB 등급의 풍선도 잘 잡고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못 잡는다고는 못하고 어느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밸런스는 오른쪽이 더 좋고 왼쪽은 이제 물량 잡는 데 특화가 돼 있고 MOAB 등급의 풍선을 잡으려면 이제 물량을 뽑아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차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공략이랑의 다른 점이라고 치면은 일단은 이제 뭐 이 납풍선도 잘 잡죠. 이 오른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해뒀기 때문에 납풍선이랑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녹여서 잡는다고 이제 써 있는데 납풍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제 다시 요 그 뭐야 바나나 대농장 요거를 이제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이쯤 이제 29라운드부터 이제 돈을 아껴주시면 돼요. 돈을 아껴주신 다음에 33라운드에 그 뭐야 캐모 풍선이 대량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 바나나 원숭이 마을 요걸로 이용해서 이제 막을 거기 때문에 33라운드까지 돈을 모아주시면서 요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이제 2400원을 모아서 요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2400원을 이제 모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라운드가 33라운드로 이제 캐모 풍선이 나오겠죠. 2400원이 모였으니까 요거 이제 레이더 스캐너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다시 이제 바나나 농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 농사를 좀 더 이제 지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35라운드에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오는데 무지개 풍선 이제 바나나 요 부메랑 투척자만으로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35라운드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부메랑 투척자가 진짜 풍선 물량을 이렇게 잘 잡아요. 풍선이 이제 나오자마자 녹았죠,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계속 돌려주시면서 한 이제 37라운드까지만 돌려주세요. 일단 대농장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지금 37라운드까지 돌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나나 부메랑 투척자 얘도 한 마리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마리를 완성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지으면서 업그레이드 그리고 1680원이 모였으니까 또 이제 대농장 지어주시고 이제 39라운드부터 또 이제 풍선이 좀 물량으로 많이 나오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꼭지점에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제 3위업 해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3위업이 3마리죠, 그쵸? 요걸로 이제 다음에 이제 40라운드에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세라믹 풍선을 요 3마리로 잡도록 할게요. 세라믹 풍선은 은근히 방금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근히 튼튼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대농장을 지어주시고 부메랑 요 3마리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한 세라믹 풍선 웨이브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위업 된 이 부메랑 투척자를 3마리만 준비해주시면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나나 대농장이 8개가 됐잖아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 되고, 이 그냥 바나나 농장이 하나가 있는데, 8개 반이라고 칩시다. 8개 반이 모였을 때, 이렇게 라운드를 한 바퀴 돌려주시고, 라운드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팔아주시면은, 공장이 이제 나옵니다. 공장이. 공장은 한 이쯤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있으면은, 이제, 이 가격을 싼 가격에 이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을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바나나 이 연구시설 요거 공장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요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바나나 다섯 상자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라운드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13송이를 생성하잖아요. 지금은 13박스를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타트 누르고 이제 요렇게 그럼 이제 13박스 딱 봐도 13박스가 나왔죠. 그쵸? 바나나가 이제 한 상자에 이제 600원이나 하는데 다섯 상자면 3,000원이 모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만 원이 모였죠. 만 원 이상이 모였는데 이제 13박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버그긴 한데 이제 뭐 꿀팁이랑 꿀팁이죠. 물론 이걸 악용해서 다시 팔고 다시 짓고 다시 팔고 다시 짓고 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막 귀찮게 하실 필요 없고 한번 지을 때만 이렇게 해주시면 돈이 이제 13박스를 먹은 돈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구매량을 물량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시점부터 그냥 물량으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 라운드는 44라운드고요 그리고 이거 왼쪽 두번째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두번째까지 업그레이드도 사거리가 이제 증가를 하고 공격속도도 15%가 증가를 하는 업그레이드인데 요정도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46라운드인데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와요.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진짜 이제 구매랑 요 3위업으로 잡기 힘들기 때문에 진짜 계속해서 지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구매랑을 돈 되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MOAB 등급의 풍선이 겨우 터졌죠. 겨우 이렇게 물량으로 잡아주셨는데 겨우 터지자마자 이제 세라믹 풍선도 같이 녹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을 되게 못 잡아요. 오른쪽 3업을 하면은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저번 이제 공략으로. 근데 이제 요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깨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요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 왼쪽 업그레이드는 MOAB 등급의 이제 큰 풍선들을 진짜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으로 진짜 지어주셔야 되거든요. 방금도 이제 파란 그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겨우 잡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좀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지어줘야겠죠? 일단은 4위업은 안 할 거고요. 이제 3위업으로 일단 하다가 후반에 이제 4위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이쯤 지었으면은 이제 그 이 자동 재생 요거 이제 시작 버튼을 하고 이제 스타트를 계속 자동으로 시작되게끔 해둔 다음에 구매량을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이제 마을 주변에 웬만큼 지었다 싶으면은 여기다 이제 마을 하나를 또 지어줄게요. 마을 하나 지은 이유는 이 위에 쪽에 있는 마을을 이제 사거리를 증가시켜주려고 하는데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25,920원까지 모은 다음에 요거 업그레이드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이 마을을 이렇게 안 지어놓으면은 지금 이제 25,920원인데 이게 똑같네. 몰랐는데 똑같네요. 마을은 이게 증가를 안 하나? 이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이게 똑같네요.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을 알아냈네요. 마을을 굳이 지을 때 뭐 증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을을 또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25,920원이 모였으니까 이걸 지어주시고 마을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조금만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요것만 짓도록 할게요. 이제 바나나의 그 구매량 투적자만 3위업을 계속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4위업을 이제 바꿔주시고요. 일단 마을 사거리 닿는 만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마을 사거리가 요만큼 되는데 요 안에다 이제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풍선도 뭐 겨우 잡죠. 그쵸? 이렇게 물량인데 이렇게 물량인데도 겨우 잡는 좀 힘겹게 잡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검은색 풍선을 잡기 위해서는 좀 이제 약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을 좀 더. 저도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로만 이제 깨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 공략에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 깨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물량은 진짜 잘 잡아요. 물량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물량이 막 풍선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이제 막 되게 이제 잘 잡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잡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거리에 여기 아래는 아래쪽은 안 짓도록 할게요. 일단 위쪽 위주로 위쪽만 사거리에 닿도록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마을 사거리에 이제 닿는 거 이제 약간 꿀팁을 주자면은 이제 약간 마을에 안 닿으면 비싸게 짓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다 이제 삼위업을 해볼게요. 판매가가 2,963원인데 이 마을 사거리에 들어간 거는 2,667원이에요. 300원이나 더 싸죠, 그렇죠? 이 마을 사거리에 막 지었는지 안 들었는지 약간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이 부메랑 투척자를 여기다 이제 둘게요. 두면은 이제 두다가 이제 마을에 점점 가까워지면은 사거리가 늘어났죠. 그렇죠? 사거리에 줄어들고 사거리에 늘어났죠. 사거리에 늘어난 지점부터가 이제 마을 사거리에 드니까 사거리 이제 늘어난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어주시면은 더 싼 가격에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거리에 줄어들었죠? 사거리에 늘어났죠? 여기에 지으시면은 더 싸요. 에, 더 비싸요. 사거리가 이제 줄어드는 지점에만 안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거리에 얼만큼 닿는 지점에다 봤죠? 이제 보시면은 사거리에 다 닿는 쪽에 지어놨죠? 이제 오른쪽 여기 공백만 좀 채우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요 4위업을 맞추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73라운드고 이제 약간 이제 이 외곽 지점부터 요거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를 9,000원 되게 비싸거든요. 요거부터 이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씩 외곽 지점이 요거는 이제 무슨 업그레이드냐면은 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인데 이제 주변에 부메랑이 돕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거 끄고 어떤 효과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부메랑이 이제 다 집에 가면은 지금 부메랑이 주변에 돌고 있죠. 그냥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라서 9,200원의 이제 업그레이드 가치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데 이제 요청을 이제 4위업으로 재도전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요걸로 이제 깨도록 할게요. 4위업은 좀 비효율이고요. 약간 이제 부메랑은 뭐 3위업이 어느 쪽이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 3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4위업 원숭이를 이제 만들어주긴 해야겠죠? 그쵸? 왼쪽 이제 업그레이드 몇 개만 좀 해주고 비싸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 이제 78라운드고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죠? 부메랑 타워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생각하실 거는 85라운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도 이제 슬슬 녹기도 하고 이제 검은색 풍선 5개만 나오는 이제 85라운드 대망의 이제 85라운드는 요 스킬을 7시 방향 보시면 이 마을 스킬 있잖아. 요걸 이용해서 깰 건데요. 이제 검은색 이제 5대가 이제 이 중앙에 모이면은 요 스킬을 써서 이제 공속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깨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풍선이 겹치면 뭉쳐 있을수록 잘 잡기 때문에 검은색 풍선이 이제 같이 뭉쳐 있으면은 굉장히 잘 잡거든요. 검은색이 한 번에 다 터지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깰 거예요. 일단은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해줄게요. 4위업으로 그리고 이제 한 이쯤 되면은 4위업 이 정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까지는 이제 마무리 4위업 해주시고 이제 좀 더 물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공장을 파시고 뒤쪽에다 뒷라인에다 좀만 더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84라운드죠? 그렇죠? 다음 라운드가 이제 이 85라운드 이제 스킬 쓸 준비 지금 이제 오죠? 중앙에 왔을 때 지금 이렇게 스킬을 써주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녹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풍선이 완전 한 번에 이제 싹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 컴퓨터로도 좀 렉이 좀 걸리네요. 일단 이것으로 이제 이번 공략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곳에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요청대로 이제 쉽게 깨드리니까 요청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이제 뭐 궁금한 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또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니까 뭐 바로는 답장을 못 해드려도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친절하게 이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유튜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략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